눈을 감았다 뜨면 차선이 바뀌어 있고. 지정체가 좀 많이 이루어지는 상태인데 대형 화물차가 앞에 서 있는 차들을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. 후미 추돌 하면서 아홉 번째 차까지 이렇게 밀은 그런 상황이었어요. 여기는 뭐 딴 생각을 했다고 오면서 멍한 상태로 했다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저 안에 삼촌이 계셔갖고 큰일 나신 줄 알고 뛰어가는 건데 안에 세 분이 다행히도 다 괜찮으신 상황이었습니다. 뭐 천운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인사사고 하나도 없었잖아요. 제일 많이 부서진 자리가 제자리예요. 딱 2, 3분 빈 그 사이에 사고가 난 거예요. 운전자분한테도 여쭤보니까 여기가 어디냐, 혹시 자기가 사람 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음주는 안 나왔어요. 그냥 졸업운전이에요. 건강이 망가지게 돼 남북의 의지와 무관하게 완전히 폐쇄되는 수순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. 어메. 모두가 신호가 떨어졌는데도 출발을 못했어요. 순간이 다 벙하게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났냐 착각할 정도로 순식간의 일이었거든요. 어메. 심야에 갑작스런 정전이 발생해 1300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. 4시간 이하 자는 거와 4시간 이상 자는 거의 교통사고 유발률은 뭐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. 특히 4시간 이하 잤을 때 운전대는 중중도 알코올을 섭취한 정도의 사고율과 비슷하게 나오거든요.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빨리 자야 돼요. 거기는 구간 거리제니까 조금 막히다가 조금 벌어지고 이런 식이거든요. 브레이크를 바로 안 잡는 거 보니까 방심했던 것 같아요. 서서히 들어오니까 그냥 끼어들게 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갓길 차선이 있어서 갓길 차선으로 진입하더니 핸들을 털면서 뒤집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. 가만있어. 어디 다친 데가 있냐, 어디 아프냐 그런 거 물어봤더니 아픈 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딴 생각하신 것 같아요. 순간 멍했다고 안전운전 못 하신 분인데 스티커는 밟으도 되고요. 특별하게 문제 없이 종결될 것 같습니다. 우와. 다행히 이제 저 차는 이제 문제가 없었고 이제 혹시나 이제 그쪽 그 차가 많이 함몰돼 있길래 운전자 상태를 좀 확인하러 간 거죠. 이제 걱정도 많이 됐는데 이제 외상은 크게 없으셨던 것 같아요. 중앙회터널을 넘어서 신호등을 부딪히고서 그리고 제 쪽으로 쭉 이렇게 오다가 방향을 딱 틀었던 사고입니다. 2차 사고는 따로 안 나서 다행히 또.
좌회전 깜빡이도 안 켜고 갑자기 그냥 가고 짝짝짝짝 가면서 뚫어봤더라고요. 뭐 와가지고 뭐 잘짝 졸은 것 같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. 걔 안 가기로 쟤는 왜 안 가고 있지? 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바로 경찰차가 와서 그 음주 측정도 하고 본인도 졸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공기를 안의 공기를 바꿔주는데 효과가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. 산소 농도가 높으면은 이 머리가 깔끔하기 때문에 졸음을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. 속도를 크게 안 줄이고 차선을 바꾸면서 이 도로 이탈을 한 거예요. 그래. 앞에 차가 느낌이 안 좋아가 딱 보니까 갑자기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서 뭐 브레이크도 안 잡고 그냥 추돌한 사고입니다. 깜빡 졸았는 순간적으로 그냥 좋은 상태로